안녕하십니까? 화요일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아주 순종적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해 거기에 집중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바로 그것을 확실하게 당신에게 되돌려 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 시크릿이라는 책을 읽고 부자가 되어보려는 명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 여러분이 저에게 마사지를 받으시고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받기만 하는 것보다 뭔가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자학원 명상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영상을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부자학원 명상이 있습니다. 잠잘 때 듣는 명상도 있고요. 그걸 듣다 보면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이런 학원 음성이 계속 흘러나오는데요. 그것을 들으면서 자면은 정말로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도 오늘 그런 부자 학원 영상을 올려드릴 텐데요. 다른 사람 영상도 있는데 굳이 당신의 영상을 허일 씨의 영상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 영상을 들었는데 나한테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허일씨 당신의 영상을 들었더니 정말로 도움이 생기더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의 영상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정말로 도움이 생기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수련을 해왔었기 때문에요 지금 이 그림도 어떤 영적인 세계를 표현한 그림인데요 이 우주에 있는 어떤 기운이 사람의 몸을 통해 흘러가고 있는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영상을 통해서 많은 것을 입은 경험이 있습니다. 물질도 물론 그만큼 들어왔고요. 그리고 병도 고치고 해서 많은 것을 이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능력을 조금이나마 나눠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크릿에 나오는 말을 저는 믿습니다. 믿는데 여러분이 조금 주의하실 게 뭐냐면 그 제가 지금부터 해드릴 부자학원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이 책을 읽었을 때 제가 다 맞는 말이기는 하다고 생각이 됐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요 구체적으로 그것을 상상을 해야 되거든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나는 어떻게 어떻게 부자다,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나는 큰 집에 살며 이렇게 명상을 해야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그것을 그려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시크릿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 존 아사라프나 이런 여러 그 체험자들 뭐 억대 부자, 뭐 조단이 부자입니다. 수천조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인데 구체적인 부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넓은 집에 살고 차를 많이 사고 이런 것이 부자이기는 하겠죠. 그렇지만은 좀 더 그 부라는 것을 어떻게 누려야겠다는 구체적인
것이 없다는 거죠. 단지 큰 집에 살고 차가 많다는 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 말고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삶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냥 부자만 되겠다 하면 이루어질 수는 있어요. 이루어질 수는 있는데 좀 힘들다 이거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가려면 정말로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나는 예를 들자면 큰 집에 사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나는 뭐 그냥 방 한 칸이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나는 차도 없어도 돼, 나는 자전거 타고 다니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신이 그렇게 원하지도 않는 그 큰 집에 살고 이런 거를 원하게 되면 그것이 들어오지가 않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아무리 읽어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 여기서 나오는 이 존 아사라프나 이런 분들은 그것이 이루어졌던 이유가 정말로 자기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야 재물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럼 나는 1조원 부자가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나는 1조원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물론 그것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루어질 수는 있는데 우리는 내가 왜 그것을 원하는지, 그 1조원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설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1조원을 있으니까 나는 100평의 집에 살 거야. 100평은 1조원 아니고 한 뭐 10억만 있어도 되는데 그러면은 나는 300평 집에 살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넓은 집에 살고 차를 5개만 난 필요한데 그러면 한 차를 100대 사지 이렇게 설정해서는 재물이 들어오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쓸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내가 명상하지 않으면 재물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내가 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그닥 필요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한테 있어서는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는 그 소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있으면 여행을 갈 수가 있죠. 그렇지만 내가 돈이 없으면 여행을 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뭐 유럽 여행을 가고 싶다, 또는 미국 여행을 가고 싶다, 또는 일본 여행을 가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돈이 없으면 여행을 갈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나는 10억을 벌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나는 여행을 가겠다 이렇게 명상을 하면 그만큼의 돈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웠을 때 그 돈이 더 빨리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 왜 우리는 큰 집을 사는 것을 원하면 안 되냐면은 그거는 말하자면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자신도 내가 그것을 그닥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내가 그런 물질적인 부동산 말고요, 내가 어떤 소비할 수 있는 것들, 여행이라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쉽게 더 원할 수가 있고요.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닐 수 있고 놀러 다닐 수 있고 이런 것을 더 원하게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많은 돈이 필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큰 돈이 아니더라도 그만큼 여행을 할 수는 있을 수가 있고요. 글쎄요, 한 뭐 1억 정도만 있어도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더 큰 돈이 들어오게 되려면 더 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더 큰 경험이 뭐냐? 맛있는 음식이래봐야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꼭 무슨 인류 레스토랑에 가서 값비싼 음식을 먹어야지 여러분의 경험을 충족시켜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재래시장에 가서 그냥 서민들의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많은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돈이 필요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소비를 많이 하고 싶을 수 있는 그러한 경험 소비는 무엇이냐면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것이 바로 마사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성공하신 몇 조원 단위의 부자분들은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썼다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나오지를 않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설정하는 것에 최고봉에 있는 것이 바로 마사지를 내가 받겠다는 것입니다. 내일 마사지를 받는데 최소한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 10만원을 매일 받으려면 내가 한 달에 300만원 이상의 부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 생활비나 이런 걸 모두 제외하고 300만원 이상을 더 벌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활비에 300만원이 더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부자인 거죠. 네. 그러니까 나는 매일 마사지를 받았다고 여러분이 명상을 해서 그것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이미 부자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저한테 보내주셨던 사랑에 보답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부자 학원 영상을 매일 저녁마다 잠들기 전에 들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 마사지를 받을 만큼의 돈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마사지를 받을 때마다 두 배 이상의 수입이, 부수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This incantation is not a prayer to God, but you have to keep in mind this is accomplished by your subconscious. 이 주문은 신에게 비는 기도가 아니며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I got an income additionally and I got massage by Elha with that income and the double of the massage fee I used came in again. 나는 어떤 수입이 추가로 생겼으며 그 수입으로 허일 씨에게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마사지 요금의 두 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나는 어떤 수입이 추가로 생겼으며 그 수입으로 허일 씨에게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마사지 요금의 두 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I got an income additionally, and I got massage by Ilha with that income, and the double of the massage fee I used came in again. 나는 어떤 수입이 추가로 생겼으며 그 수입으로 허일 씨에게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마사지 요금의 두 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I got an income additionally, and I got massage by Ilha with that income, and the double of the massage fee I used came in again. 나는 어떤 수입이 추가로 생겼으며 그 수입으로 허일 씨에게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마사지 요금의 두 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I got an income additionally, and I got massage by Ilha with that income, and the double of the massage fee I used came in again. 나는 어떤 수입이 추가로 생겼으며 그 수입으로 허일 씨에게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마사지 요금의 두 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I got an income additionally, and I got massage by Ilha with that income, and the double of the massage fee I used came in again. 나는 어떤 수입이 추가로 생겼으며 그 수입으로 허일 씨에게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마사지 요금의 두 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I got an income additionally, and I got massage by Ilha with that income, and the double of the massage fee I used came in again. 나는 어떤 수입이 추가로 생겼으며 그 수입으로 허일 씨에게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마사지 요금의 두 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나는 어떤 수입이 추가로 생겼으며 그 수입으로 허일 씨에게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마사지 요금의 두 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나는 어떤 수입이 추가로 생겼으며 그 수입으로 허일 씨에게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마사지 요금의 두 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나는 어떤 수입이 추가로 생겼으며 그 수입으로 허일 씨에게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마사지 요금의 두 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나는 어떤 수입이 추가로 생겼으며 그 수입으로 허일 씨에게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마사지 요금의 두 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I got an income additionally, and I got massage by Ilha with that income, and the double of the massage fee I used came in again. 나는 어떤 수입이 추가로 생겼으며 그 수입으로 허일 씨에게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마사지 요금의 두 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I got an income additionally, and I got massage by Ilha with that income, and the double of the massage fee I used came in again. 나는 어떤 수입이 추가로 생겼으며 그 수입으로 허일 씨에게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마사지 요금의 두 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I got an income additionally, and I got massage by Ilha with that income, and the double of the massage fee I used came in again. 나는 어떤 수입이 추가로 생겼으며 그 수입으로 허일 씨에게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마사지 요금의 두 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I got an income additionally, and I got massage by Ilha with that income, and the double of the massage fee I used came in again. 나는 어떤 수입이 추가로 생겼으며 그 수입으로 허일 씨에게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마사지 요금의 두 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I got an income additionally, and I got massage by Ilha with that income, and the double of the massage fee I used came in again. 나는 어떤 수입이 추가로 생겼으며 그 수입으로 허일 씨에게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마사지 요금의 두 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I got an income additionally, and I got massaged by Ilha with that income, and the double of the massage fee I used came in again. 나는 어떤 수입이 추가로 생겼으며 그 수입으로 허일 씨에게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마사지 요금의 두 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나는 어떤 수입이 추가로 생겼으며 그 수입으로 허일 씨에게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마사지 요금의 두 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나는 어떤 수입이 추가로 생겼으며 그 수입으로 허일 씨에게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마사지 요금의 두 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나는 어떤 수입이 추가로 생겼으며 그 수입으로 허일 씨에게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마사지 요금의 두 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나는 어떤 수입이 추가로 생겼으며 그 수입으로 허일 씨에게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마사지 요금의 두 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I got an income additionally, and I got massage by Ilha with that income, and the double of the massage fee I used came in again. 나는 어떤 수입이 추가로 생겼으며 그 수입으로 허일 씨에게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마사지 요금의 두 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I got an income additionally, and I got massage by Ilha with that income, and the double of the massage fee I used came in again. 나는 어떤 수입이 추가로 생겼으며 그 수입으로 허일 씨에게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마사지 요금의 두 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I got an income additionally, and I got massage by Ilha with that income, and the double of the massage fee I used came in again. 나는 어떤 수입이 추가로 생겼으며 그 수입으로 허일 씨에게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마사지 요금의 두 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